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네, 무슨 대리석처럼 생겼죠? 그냥 동그랗죠? 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무선 충전기가 하나 있는데 되게 약간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그걸 한번 빌려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막 여러가지 IT 기기들 대부분 보면 무선 충전 제품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무선 충전 기기, 네,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네, 그런 것들은 하나 둘씩은 다 장만을 해놓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자리마다 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네, 무선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보조배터리까지 무선 충전되는 네, 그런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네, 무슨 대리석처럼 생겼죠? 그냥 동그랗죠? 네. 그리고 네, 이런 제품입니다. 여기 막 반짝반짝 거리죠, 막.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이지랩. 제가 예전에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네, 그 제품이 아마 게이지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인테리어를 좀 더 멋있게 꾸며주는 네, 그런 제품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여기 네, 충전기. 네, 충전기 연결하는 부분이 USB Type-C 제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딱 나온 제품이죠. 거기에다가 네, 충전선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네, 엄청 고급스러워요. 네, 이렇게 약간 금 도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되게 튼튼한 그런 충전선입니다. 연결하는 거는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USB를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네, 스마트폰을 올리게 되면 충전이 이제 되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아 일단은 여기 조금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살짝 어둡게 했는데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올리면 여기 보여요? 여기 주변에 은은하게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충전되고 있는 것을 막 어디에 LED 막 조그맣게 박혀가지고 막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패드 자체가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런 신기한 물건을 여자친구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빌려와서 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지? 잠시만요. 제가 네이버에 지금 검색을 했는데 네, 금액이 한 3만원 중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제품명이 게이즈랩 게이즈온 폴 홈 마블 인테리어 무선 충전기라고 합니다. 아, 선호도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세 스펙을 조금 더 읽어드리게 되면 인풋 같은 경우는 5V에 2A 그리고 9V에 1.8A 그러면 고속 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웃풋 네, 실제 충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5W, 7.5W, 10W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충전 속도까지 좀 어느 정도 빠르게 네, 그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괜찮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아 지금 이거 너무 어두운가? 네, 이렇게 좀 밝아졌고 이렇게 하면 설명이 뭐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짧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